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문화센터에서 플러스팬 이벤트 수업을 했어요. 그래서 몇 분 오셔서 화기애애하고 또 만족도 깊은 그런 수업을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여러분께서도 평상시에 문화센터에서 뭐 좀 배워야 될 텐데 어떤 분위기일까? 나도 좀 할 수 있을까?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보시면 그냥 어느 정도 아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요거 다음 영상 중에 올려드릴 거예요. 플러스펜이란 어떻게 그리는 건가 앞에도 올렸지만 이제 제가 또 다른 것을 영상을 준비할 겁니다. 평상시에 여러분께서 문화센터에서 어떤 과목이 있고 또 이거 좀 시간은 어떻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. 문화센터는 뭐 한 3개월 뭐 이렇게 정도 평균적으로 수업이 있고요. 봄학기, 여름학기, 가을학기, 겨울학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학기마다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수업이 있어요. 요일,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,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3개월 정도 하는 겁니다.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없고 질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가 플러스펜 수채화 수업하는 거 보시고요. 고민이 되셔서 또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나 해서 고민해 보시고요.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물이 조금 많으니까 물을 조절하실 때 조금 조심하세요. 네. 거기다가 항상 물을 찍어주시고. 네. 네. 이걸로 조금씩 정리해 가시면서 하세요. 컬러들이 다 개성이 있고 예뻐요. 근데 이제 흐린 색깔로 하면 조금 선명도가 낮아서 효과가 좀 덜 하겠죠? 그래서 제가 오늘 대체적으로 다 진한 색으로 드리는 거예요. 다 하셨어요? 네. 액자에 다 이렇게 넣으셨는데요. 양쪽에 있는 필름 제거하시고 그거 그림만 좀 세워주실래요? 얼굴 안 나와요? 조금 세워주세요. 네, 갈색 톤으로 아우 이뻐요. 이쪽도 한번 보여주실래요? 블루 톤 여름을 아쉬워하고 있어요. 그린 톤 그다음에 블루 톤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크게! 네. 이따가 9월 2일부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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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2일부터 확정됐어요. 확정됐는데 이제 이왕이면 많이 오시면 좋다는 거죠. 확정은 됐는데 너무 적은 인원보다 같이 하면 좋으니까. 네. 일단 이쪽으로 쫙 전시 겸 보면은 지금 6분이 하셨는데 구도라는 거 혹시 아세요? 구도. 적당한 종이 위치에 물체나 그림이 적당히 보기 좋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그어줬잖아요. 그래서 대체적 구도는 괜찮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걸 안 잡아줘도 여러분이 이런 크기로 액자에 들어갔을 때 안정되게 구도를 잡아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미술에 있어서 구도 그거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강약이 있어야 돼요. 다 약하거나 다 뭐 이렇게 진하거나 그러면은 그림이 너무 세거나 미비한데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이분이 조금 꽃하고 다 비슷하죠. 근데 강약이 잘 된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좋고 저쪽 분도 조금 화분에 강이 들어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. 네, 오늘 영상은 길지 않지만 또 여러분께 알차게
이런 분위기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것은 미루지 마시고요.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만 오래 하시면 뭐하겠어요? 실천에 옮기셔야죠.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요.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. 오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